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금수신당 나비선내입니다. 이번 영상 시간에는 신축년 10월달, 11월달, 12월달 소띠분들 운 흐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띠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는 삼재인 만큼 오히려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소띠분들이고 이제 슬슬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지만이 운 흐름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노력한 만큼 또 결과물이 따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슬슬 계획을 잘 잡으시고 움직여 보신다라면 오히려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. 소의 성향을 보자라면 오히려 소띠분들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소띠분들은 게으른 소와 부지런한 소가 있습니다. 게으른 소는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신다면 오히려 힘든 부분이 보이고 계속 안 좋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움직여 보시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계셨다라면은 오히려 삼재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덕을 볼 수 있는 귀한 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월달, 11월달, 12월달 이 귀한 달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잘 흘러갈 수 있는 분들이 또 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소띠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분들은 오히려 조상 가물이라든지 신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조상을 잘 대접을 해드리고 치성을 잘 들여주신다라면 덕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또 소띠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잘 발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5세 이분들은 시험 준비를 한다, 취직 준비를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정주행하시고 내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. 또 이분들은 이성친구가 없는 분들은 이성친구가 생긴다든지 귀한 인연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10월달, 11월달, 12월달에는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잘 계획표를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 37세 이분들은 오히려 또 나가는 삼재와 함께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상을 잘 다스려 주시고 가택신을 잘 다스리고 성주운만 잘 받아주신다면 만사형통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성주운을 잘 받아주시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약간의 접촉사고 이런 부분만 조심을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분들은 또 이제 37세 이분들은 새로운 터전이라든지 또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은 혼인 혼담 기란 문이 열리기 때문에 문서의 변동도 들어오기 때문에 잘 이용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. 49세 이분들은 나가는 삼재와 아홉수의 근심 걱정이 소띠분들 중에서 제일 많았던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오히려 배우자 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고 이혼을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분들이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49세 이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오히려 독불 장군이라 고집이 강한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문서의 운이 바뀜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서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직장 자리에서 스트레스라든지 건강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10월달, 11월달, 12월달에는 운 흐름에서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체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. 또 61세 이분들은 한갑성주에 노성주에 모든 운이 다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이분들인가 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또 한량의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뭐 아니면 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은 금전 회복이 된다든지 금전 재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분들입니다. 또한 이분들 중에 뭐 아니면 돌아 했듯이 한량 사주에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슬화 자손으로 인해서 또 자손들과 연을 끊을 수가 있고 등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켜가신다라면 오히려 돌아보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이분들은 또 10월달, 11월, 12월달만큼 구설이라든지 시비수 오히려 또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으니 계획표를 잘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